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.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더 늘어나고 남달라지고 있습니다. G1 뉴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집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인구 감소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빈집 문제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. 집은 몇 평짜리, 얼마짜리라는 경제적 가치도 있겠지만 삶의 애환이 담긴 보금자리이기도 하죠. 과연 우리에게 집은 무엇일까요? 먼저 다양한 삶을 담아내고 있는 집을 정동원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. 산불로 집을 잃었던 김한기, 윤미자 씨 부부는 얼마 전 새 집을 지었습니다. 노년에 더는 빚을 질 수 없어 예전 집보단 못하게 지었지만 컨테이너에 비할 바가 아니라며 미소 짓습니다. 남은 생을 살 마지막 집인 만큼 설계부터 가구 배치까지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. 이들 부부에게 이 집은 삶의 끈이자 희망입니다. 일단 희망은 좀 있죠. 일단 살 집이 생긴다니까. 여기서 하루 종일 뭐 일하고 이래도 마음 불편한 거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. 그게 즐겁죠. 직장인 김봉수 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내와 함께 두 달 넘게 재택 근무 중입니다. 아침이면 사무 장비가 설치된 작은 방으로 출근합니다. 아이들을 키우며 집에서 쉴 틈 없이 일합니다. 김 씨에게 집은 삶의 공간 그 자체가 돼버렸습니다. 하루 종일 집에서 이제 밥 먹고 이제 회사 업무 보고 그리고 이외에 여가 생활까지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항상 집에만 지금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집이 진짜 생활의 완전히 한 부분 일부가 아닌 전체가 되어버려서. 미혼인 공무원 홍순원 씨는 부모님 집에서 나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. 부모님께 부담을 주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결혼도 앞두고 있어 나와 사는 걸 택했습니다. 홍 씨에게 집은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자 새로 짊어져야 할 무게입니다.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뭐 빚도 없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집을 구하면서 집값 갚을 생각하니까 이제 정년퇴임한 김남철 씨. 6년 전 아내와 함께 도시를 떠나 태어난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. 한적한 곳에 텃밭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이뤘습니다. 이처럼 집은 한 채 한 채마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. 특히 농민들은 이 같은 사정 속에서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또 한 곳에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하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49.2%로 가장 많았는데 강원도는 단독주택이 46.9%로 아파트보다 2.8%포인트 높았습니다. 특히 15년 이상 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답변이 25.1%로 전국 평균보다 6.5%포인트 높아 한 곳에 오래 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주거 환경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는 답변이 89.3%로 전국 평균보다 3.3%포인트 높았고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82.8%로 높아 집에 대한 애착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거주자의 삶의 가치관과 생활환경에 대한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집. 도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집이 갖는 의미와 존재에 대해 더 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G1 뉴스 정동원입니다.